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걸 검토한다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시 한번 보도했습니다.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리들은 방역 정책에 따른 경제 비용을 우려하고 있고 또 동시에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이 공중 보건뿐만 아니라 이 공산당의 지지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.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수준이 이제 회복이 되려면 이 경제 활동은 내년 말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의 수준의 활동 재개까지는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한편 골드만삭스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면서 전면적인 리오프닝이 될 경우에는 이 주가를 20%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. 이 중국이 완화 정책에 나선다면 시장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관련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이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했습니다. 이 CNBC가 입수한 공식 문건에 따르면요. 이 유럽연합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 국제 무역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이 구체적으로 세제 지원 요건 중에 9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특히 이 같은 규정이 유럽 전기차 생산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또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어떤 정책을 취하든 국가가 차별을 두거나 국내 상품만을 선호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.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3,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전기차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 업계 갈등을 키우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한 내용도 시장에서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도 같이 보겠습니다. 이 자율주행 차량과 산업용 로봇 등에 쓰이는 고해상도 라이더를 제조하는 미국의 업체들, 이 아우스터와 벨로다인이 합병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이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시가총액만 4억 달러 수준이 되는데요. 이 CNBC는 이 두 회사가 자율주행차에 활용되는 이 라이더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고 전했습니다. 최근 투자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이 두 회사 모두 이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는데요. 이 라이다는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활용해서 이 센서 주변에 매우 정교한 3D를 만드는 센서 기술입니다. 한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덕에 수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었는데요.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포드와 폭스바겐 등 보다 제한적인 운전자 시스템을 선호하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. 과연 이들의 합병으로 이 자율주행 라이다 제조 부문에서 어떤 경쟁력을 펼칠 수 있을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발표했지만 간밤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. 이 3분기 매출이 22%가량 증가한 4억 7,8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. 조정순익은 주당 1센트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이 월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매출이었습니다. 이번 분기 미국의 매출이 전년보다 31%가량이 증가하면서 이 전체 매출의 62%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. 특히 미국의 방위 산업 분야에서 수요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 매출까지 연결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. 또 향후 몇 년간 이 방위 부문에서 강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 4분기 매출도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. 다만 간밤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.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더니 이 하락폭을 점점 키워가면서 11%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이 시티은행은 주가 하락이 정부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. 이 시장 관련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